상을 뭡니다. 전 오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호떡인데요. 유튜브에서 직접 호떡 하시는 분께서 레시피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가정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2스푼으로요. 계량을 조금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종이컵으로 사용할게요. 자, 요 180ml짜리 종이컵을 하겠습니다. 이 우유를 200ml를 넣으라고 하시던데요. 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하면 한 180ml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200ml 넣고 싶으면 한 2스푼만 더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드라이이스트. 그러니까 생이스트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드라이이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스푼으로 한 스푼. 아, 드라이이스트는 조금 적게 들어가도 괜찮고요.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호떡 사장님은 이 호떡을 한 8시간 발효시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스트를 한 스푼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1시간 안에 호떡을 빨리 발효하고 싶으면 40g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강력분 1kg를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호떡은요, 오래 발효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물입니다. 우유를 부었던 컵에 물을 부었는데요. 물은 따뜻한 물을 한 1L 준비했습니다. 약간 따뜻한 물. 이스트를 넣고요. 이스트는 조금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서요. 이렇게 풀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물은 1L를 사용하는데요. 물은 한 번에 사용하지 말고 아까 사용했던 이스트 물까지 합쳐서 1L입니다. 봐가면서 사용해야 되니까 좀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에 농도 맞추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트도 녹여주고요. 이제 섞어준 다음에 그 소금을 넣겠습니다. 이스트와 소금은 원래 같이 잘 안 넣고 따로따로 넣잖아요. 그냥 쓰던 스푼 쓰겠습니다. 소금은 이렇게요. 2스푼 쓰겠습니다. 1000mg 소금 2스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소금이 떨어져서 그냥 핑크솔트 쓰겠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2스푼 쓰고요. 자 이렇게 베이킹파우더 1스푼. 버터를 쓰는데요. 버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릇으로 녹였습니다. 식었을 때는 그냥 부어도 되는데요. 만약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준비해뒀던 물을 이렇게 섞어서 뜨거운 상태에 버터나 마가린을 그냥 넣지 말고 이렇게 차갑게 식힌 다음에 3분의 1 종이컵. 포도수유는 1종이컵 넣습니다. 자, 밀가루는 꼭 강력분을 써야 됩니다. 자, 강력분을 1kg. 이거 반죽하면 많습니다. 한 번에 반죽해서요. 발효시킨 다음에 냉동실 넣어두었다가 꺼내 쓰면 됩니다. 잡쌀가루는 자, 종이컵으로 잡쌀가루는 약간 이렇게 수북하게 두 종이컵요. 근데 잡쌀가루는 그 마트에 파는 거는 100% 잡쌀가루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100% 잡쌀가루를 써야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우선 이걸로 먼저 섞어준 다음에요. 손을 넣기 전에 대충 좀 주물인 다음에 어차피 반죽기계 없으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 30분을 지내줘야 됩니다. 물을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요. 물은 반죽은 이제 박으면서 하면 돼요. 수제비보다 묽게 좀 이렇게 묽은 듯하게 반죽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근데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많다 싶으면 조금 남겨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묽게 저는 1L를 다 쓰겠습니다. 좀 오래 지려주겠습니다. 많이 지려주게 합니다. 이렇게 반죽 한 30분 지려준다는데 힘들면 저는 30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집에서 먹을 건데 그냥 한 20분만 하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7시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들어 옮기는데 푹 꺼졌습니다. 공기가. 근데 여기에 3분의 2쯤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안에다 넣을 거예요. 설탕 믹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만들면 남으면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딱 먹을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5스푼. 땅콩을 이렇게 다져서 파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땅콩을 좀 다져서 넣어야 됩니다. 한 3스푼 넣고요. 계피가루. 약간 자 계피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 밀가루 약간만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따로 조금만 씨앗만 넣어보려고요. 제가 여기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요거는 크랜베리, 건포도 약간만 넣고요. 호두나 다른 것도 있으면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만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섞어놓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게 구우려면 비닐 일회용을 하나 끼셔야 됩니다. 손에 붙거든요. 요거 누르게 있어야 되고요. 기름을 이렇게 넉넉히 두르는데요. 손에도 이렇게 바르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놔야 됩니다. 반죽이 옮기다 보면 이렇게 좀 꺼지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뜯어내면 됩니다. 장갑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에 잘 안 달라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넣고 꼭꼭꼭 잘 눌러줍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설탕은 한 3분 1스푼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갈수록 호떡이 좀 커지네요. 처음보다 세 번째 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반죽 구워 드시고요. 남는 거는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얼려뒀다가 꺼내서 다시 이렇게 구우면은 또 맛있게 됩니다. 자, 찹쌀에 들어가서 되게 찰지고 맛있어 보입니다. 아이들 한 3개씩 주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호떡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서 튀기듯이 해서 그 씨앗 있죠? 씨앗을 넣어보려고. 다 된 거는 건져내겠습니다. 뜨거워서 제가 장갑 하나 더 꼈습니다. 사이를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요. 벌어지거든요. 잼이 드러나옵니다. 여기를.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씨앗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웃기죠?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반죽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얼린 다음에 나중에 꺼내서 다시 녹여서 도넛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또 다시 호떡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냉동실에 남은 거는 넣어두겠습니다. 제가 이거 얼려놨던 거를 이제 다시 녹였거든요. 이렇게 녹여서요. 똑같이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요. 이렇게 녹으면 똑같이 돼요. 녹으니까 더 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설탕에다가 여러 가지 견과류를 다 같이 넣었습니다. 또 얼었던 것도 이렇게 녹여서 그대로 다시 구워 드시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녹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냉동 생지라는 그 빵 반죽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얼렸다 녹이면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